속도가 없어져서 속도가 제로가 되니까 빈지가 그냥 떨어지는 거야. 낙하하는 거야. 그때부터는 이제 무의식이야. 본능적으로 그럼 지금부터 작전 임무를 하겠다. 네. 26일 날 우리 10명이 가고 난 다음에 여의도 병장에 김정열 총장이 오셨다고 그 날을 불러요. 김정이 전에 T6 탈만하냐? 탈 수 있겠냐? 물어봐. 타라 그러면 타야죠. 그랬더니 됐다고. 너 내일부터 단장 차라고. 그래서 야 잘됐다 해가지고 이제 그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나갔어. 나가서 라인에 가니까 정부세가 T6 뭐 정비를 하고 있더라고. T6 한번 타보겠다고 그랬더니 그 정부사가 그러냐고 자기가 뒤에 타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정부사하고 둘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타보니까 뭐 괜찮더라고. 타볼만해. 그래서 수원에 가서 이제 이착륙 훈련도 몇 번 해보고 공중에서 기동을 해보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박범직 대령이 그때 그 여의도에서 작전 지휘를 하고 계셨다고 탈만하냐 물어봐요. 야 탈만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지금부터 작전 임무를 하겠다. 네. 그날따라 이제 날이 나빴어요. 그래서 쭉 이제 문산철교까지 가서 폭격을 하려고 보니까 코드가 너무 얕아서 이제 극강하기가 좀 힘들게 보이더라고. 구름 속에 들어가 버렸다. 그게 뭐 구름 속에 들어가니까 계기비행은 전혀 또 해보질 못했거든.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처치 곤란해. 경우를 하는 새는 이제 이런 비기가 오히려 자꾸 올라갔던 거야. 실속을 했어. 속도가 없어졌어. 속도가 제로가 되니까 비기가 그냥 떨어지는 거야. 낙하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내가 스피닝에 들어갔다. 그게 뭐 몸에 오더라고. 픽픽 들어와. 한 세 바퀴인가 네 바퀴 도니까 구름에서 톡 튀어나왔어.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땅이 이제 올라오는데 옆으로 봤더니 내가 가지고 왔던 10개의 폭탄이 비행기에서 분리돼가지고 비행기도 돌고 폭탄 10개가 이렇게 라인업 해가지고 비행기하고 같이 돌고 내려가는 거야. 비행기도 내려가고 폭탄도 같이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폭탄 10개가 같이 내려가고 있어. 응? 그때부터는 이제 무의식이야. 본능적으로 스피드 돌아가니까 그걸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니까 그걸 멈추게 하고 땡기고 본능적으로 이제 하게 되지. 딱 그 비행기를 스프링으로 고쳤다 하니까 밑에서 폭탄이 먼저 땅에 닿았어. 터졌어. 비행기가 막혀던쳐. 그래서 비행기가 스프링이 된 거야. 예. 그게 다 무의식, 하여튼 본능적으로 한 거지.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고 했더니 김정일 장군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자네 말이야. 스피인 폭격을 하는 사람은 아마 항공사상 자네밖에 없을 거야. 이제 농담이지만. 네. 네. 그 와중에 네. 그런 얘기. 네. 근데 이제 제일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52년 1월 9일에 이제 그, 근데 창돌이라는 게 이제 금강산 바로 근처에 있는데, 그게 한 산악지대예요. 북한 인민군의 동부전선 그 보급센터야. 그 이제 보급센터니까 인민군에 이제 대공하기도 많았어. 그 1월 9일에 이제 그게 이제 목표 때리다가 여기 한 대가 이제 피산에서 떨어졌어요. 여기가. 그때 딱 여기 떨어진 순간 멘붕이 와며 내가 멘탈이 완전히 멘탈 뭐라 그러냐 멘붕이야 멘붕 그래서 좀 정신이 나가. 그게 이제 그 비행 생활 중에 가장 그냥 마음 아팠던 순간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자네를 찾으려고 그냥 그 계획을
헤매던 생각, 결국 못 찾았지만은, 그거 이제 뭐 두고두고 이제 생각이 나는 거지. 예. 하여튼. 이일령이라고. 아, 이일령. 이일령, 그것이 이제 뭐 하여튼 내 외교 또 비행생활을 통해서 항상 가장 잊지 못할 그거하고. 하여튼 참 같이 가다가 죽는 걸 보는 게 제일 충격이야. 대구는 참 난 이제 이때까지 살아남는지 참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것 같아. 안 그래도. 참 유교가 났을 때 우리 공군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고 뭐 비행기도 없었으니까 훈련도 안 돼 있었죠. 그러니까 이 훈련도 안 되고 준비가 안 되면은 이건 뭐 싸워서 100번 싸워서 100번 지는 게, 예.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려면은 적이 우리를 두려워해. 24시간 언제라도 싸울 수 있는 태세. 태세면 그건 태세로서 적이 감히 도발 못하도록 우리의 힘을 갖다가 보여줘야 된다고. 보여줘서, 건드렸다가는 자기가 당한다 하는 걸 알게끔 해야 되니까. 안심해도 될까요? 조종사는 최고의 조종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정비사들도 최고의 정비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70년도 기재계 70년.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식민지로도 해방돼가지고 이런 나라가 없다고, 지금 지구상에. 공군만 해도 그래. 6.25 때 불과도 훈련기 10대, 연락기 12대 가지고 싸웠던 공군이 세계 첨단 F-35, 15, 16 이 정도로 무장되고 있죠. 또 국산 FA-50, KF-21 해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또 공군이 어디 있습니까? 공군도 그런 공군이 없다. 지금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지. 예? 자부심을 갖고 허세가 아니라. 진짜 그 자부심을 갖고 이 강한 공군을 갖다가 더 강하게 맺는데 매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